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세요? AD 테크놀로지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4,000원에 비중 8%요. 24,000원에 8% 비중 있으시고요. 오늘 네. 종가가 강보합에 22,100원 선 마감입니다. 10% 정도 손실 있으세요? 이게 원래 비중이 20%였는데 네. 29,000원에 그한 60%가 그 중에서 12%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남은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수익 잘 보셨고, 나머지 비중은 약간 손실 구간 접어드셨는데요. 네. 고민되시는 점 있으실까요? 뭐 저는 얘를 좀 길게 봐서 이제 좀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시기를 내일 이후로 잡아야 되나 전문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기에 딱 요일도 맞춰서 우리 김민준 전문가 방송이 배정됐는데요. 중장기 매매 고려하시는데 AD 테크놀로지 가능할지 추가 매수 얼마 선에서 잡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뭐 의견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고수신 것 같은데, 조금 아, 고, 저번에 네. 에이펙트 너무 수익 잘 보고 나왔습니다. 네, 목소리가 좀 익숙하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 AD도 그 5일선 때 과감하게 진입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또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냈고,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지점과 기간이 좀 궁금하다 하신 것 같은데,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AD 테크놀로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용은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DSP 기업이라는 거다 알려져 있고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인데 그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TSMC, VCA에서 넘어올 때만 해도 가온칩스가 상장이 안돼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4나노까지는 DSP를 설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중장기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우선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멘텀 때 가장 비이성적인 시세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고 솔직히 올해 주가가 29,000원까지 뻗어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 주가가 11,0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200%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들이 다 회복 국면으로 못 갔는데 이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가 2020년 8월에 34,000원인데 거의 3만 원 언저리까지 복구를 했으니까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을 때 2020년과 2021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단지 그때만큼 실적은 안 좋죠. 반토막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5나노부터 또 4나노, 또 3나노, GAA, 게이트올어라운드, 그리고 또 2나노까지. 그리고 올라가는 수율, 또 DSP 기업의 어떤 지금 기술력 부분, 그리고 저효율, 아니, 고효율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접근하시고 아마 매물대 형성이 한 24,000원 정도를 좀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정도를 내다봤는데 거기서 매물대 형성이 좀안 되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부터 좀 하시는데, 내일 아마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그 언저리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너무 짧고요. 지금은 단기로 29,000원 뚫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점은 찍었다고 보시고, 매매 관점으로 지금 비중 10%를 덜어냈으니까 가져가실 때, 지금 레인지 범위를 22,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단가는 다시 비중 18%를 올리면 22,000원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끌고 가는데 추가 매수 기간을 잭슨홀 미팅 이후로 잡으십시오.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9월 FOMC까지 좀 열어두고 잡는 게 좋습니다. 9월에 저는 FOMC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면 시장에 10월, 11월 산타랠리는 좀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문가분들이 가장 예측하지 못하는 국채에 관한 변수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지 범위 추가 매수 8%니까 8%더 하시는데 22,000원부터 20,000원까지 가격 전략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달 FOMC까지 좀 열어두면서 자복자복 잡아가시고 그다음에 끌고 가는 전략은 올해 넘어가야 됩니다. 올해 어차피 시장님 8월 다 지났고 9월, 10월, 11월, 12월은 어차피 연말이고 내년까지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까지 끌고 가실 때 반등 목표가는 34,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분할 매수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저요? 네. 전한 5번? 오, 정말 대단하신데요? 고수시잖아요. 아무나 못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목소리 들어보면. 네, 수익 믿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고맙습니다. 될까요? 아, 예. 아유, 놀래라. 혹시 ARM 상장이라는 건 조금
8만을 한 번이라도 탈 수 있으려나 혹시. 기대감인데 뭐 붙어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구축이 잘 되신 게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운칠기삼이 작용하면 너무 좋죠. 네. 기대감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실적보다도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DSP 관련주라는 평가였습니다.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인데요.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9월 FOMC 이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지금 보유하신 8%만큼 더 늘리실 수 있는 추가 매수 가격은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이고요. 내년까지 갔을 때 목표가 3만 4천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